TV 시청 중 다른 화면으로 변경되어 TV 시청 중 입력 신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외부 기기의 오류 신호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먼저 이벤트 로그를 확인하여 외부 기기에 의하여 TV가 동작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벤트 로그 확인 방법. TV 리모컨에서 홈 버튼을 눌러 메뉴 설정 고객 지원 고객 지원 정보를 선택하세요. 고객 지원 정보 화면에서 리모컨의 방향 버튼을 이용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이벤트 로그에 정보가 있을 경우 외부 기기에 의하여 TV가 동작된 경우입니다. 간헐적으로 발생한 날과 일치한다면 외부 기기를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TV 초기화 방법 TV 리모컨에서 홈 버튼을 눌러 메뉴 설정 전체 설정 일반 및 개인 정보 초기화를 선택해 주세요. 핀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초기 핀은 0000입니다. 초기화가 진행됩니다. 초기화가 완료되면 TV 전원이 자동으로 꺼졌다 다시 켜집니다. TV 애니넷 플러스 설정 해제 방법 TV 리모컨에서 홈 버튼을 눌러 메뉴 설정 전체 설정 연결 외부 기기 관리 애니넷 플러스를 선택하여 해제로 변경해 주세요.